자, 지금부터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돌판 짜장과 뜨끈한 흰밥 야무지게 비벼주는데요. 짜장 가는데 짬뽕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각종 채소와 해산물에 매콤한 양념 넣은 후 불향 입혀가며 볶아주는데요. 온 사방 매운 냄새 진동하기 시작하며 완성되는 이것이 해물 가득 짬뽕! 오. 뒤이어 바로 등장하는 선수는 180도 온도의 기름 속에서 바삭함의 대명사로 태어나 달짝지근한 소스와 함께 그 매력 발산하는 탕수육! 렛츠 중식 파티 타임! 짬뽕면 흡입해주고 국물도 시원하게 들이켜주고요. 탕수육으로 화룡점정 찍어주면 되죠. 같이 먹으면 맛있죠. 바삭바삭하고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해물이 많이 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예. 여기 중식 맛집이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맛의 비결은 뭔가요? 재료 맛이지, 재료. 재료는 그날그날 확보해 오기 때문에 싱싱한데요. 특히 오징어는 이 집에서 신선도로 1등이랍니다. 저가 집이 오징어 덕장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오징어를 좀 싸게 좀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산이고 생물이니까 부드럽고 맛있죠. 신선하고 일단은. 옆집 부자들을 위한 공식 질문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매출은 어떻게 되실까요? 궁금해요. 매출이요? 시즌 때는 한 1억 정도? 와, 소리 나는 매출! 옆집 부자 맞네요. 그런데 장사 시작한 지 50이고요? 얼마나 됐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는 손님들.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비어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죠? 월 매출 1억 원이 가능한가요? 세신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사장님, 왜 주문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 중식이 끝난 거예요. 중식이 끝났다고요? 예, 예. 그럼 뭐 영업이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아, 영업은 9시까지 합니다, 영업. 그럼요. 그러니까 중식은 오후 3시에 끝이 났는데 영업은 끝이 안 났다고요?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럼 요리만 팔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게요. 미스터리한 상황 파헤치기 위해서 가게 내부를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수상한 움직임 있는데요? 그때 제작진 눈에 포착된 것은 바로 오후 6시가 되자 가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손님들의 모습. 대체 뭘 드시러 온 건가요? 분명 중식은 오후 3시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아니, 어머님은 나도 너무 다 오셨어요. 여기 오셨대요. 아니, 우리 맛있어 갖고. 그때 주방에서 무언가를 갖고 나오는 주인장. 등장하자마자 대동단결. 감탄사 이어지게 하는 이 메뉴의 정체는 바로 혹시 뭐 드시러 오신 거세요? 저희 백숙 먹으러 왔어요. 백숙요? 중식집에 백숙을 먹으러 왔다고요? 그런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왔어요. 이 손님 상에도 저 손님 상에도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화려한 비주얼의 백숙으로 메뉴 통일. 아이고 깜짝이야. 움직여. 전복부터 문어까지 싱싱한 해산물 듬뿍 올라간 이 메뉴는 바로 문어 닭백숙. 그러잖아,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체 왜 why 중식집에서